대만에선 곰돌이 푸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는 반달가슴곰 견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얼마 전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미국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과 회동하자 중국은 대만을 포위하며 고강도 무력 시위를 벌였는데요. 그러자 지난 8일 대만 군 당국은 전투기를 살피는 대만군 조종사들 팔에 이 견장이 붙어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. 곰돌이 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풍자하는 캐릭터, 또 반달가슴곰은 대만을 상징하는 마스코트인데요. 견장엔 출격, 평화를 위해 싸우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. 이 견장 판매자는 대만군의 사기를 높이고 싶어 디자인했다는데 민간인과 군장교 가리지 않고 구매가 늘고 있다고 하네요. 외신은 중국 무력 시위에 대한 대만 주민의 저항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.